네, 안녕하십니까. 농부 황소입니다. 어제 이어서 복숭아 첫가의 원칙에 대해서 원칙 기준 뭐 이렇게 말은 거창합니다만 복숭아 첫가를 어떻게 하면은 좀 손쉽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개념들을 이렇게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은 좀 쉽게 첫가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초보 시절에는 사실 어떤 것을 남기고 어떤 것을 따주고 또 어느 부위에다가 그 복숭아를 남기면 좋을지 사실 고민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런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 앞에 앉아서 이런 고민 저런 고민 하다가 시간만 많이 소비한 적이 있었는데 첫가는 이 많은 나무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집에 이제 한두 그루, 두세 그루 심어 놓고 하시는 경우에는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만, 전업농, 복숭아 농사를 해서 이제 판매 목적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주어진 시간 안에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약간의 어떤 개념을 갖고 하시면은 조금 속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가의 기준은, 저는 이제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를 세워가지고, 첫가를 할 때, 그렇게 이제 판단의 기준으로 한번 삼아봅니다. 첫째는 일지일가의 원칙입니다. 한 가지의 한계를 단다. 그런 원칙을 세워두고 첫가를 합니다. 즉, 나무 가지에 너무 많이 가위를 달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중가지나 긴 장가지에는 2개 내지 3개도 달 수 있지만, 나무의 70%가 짧은 단가지 위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지일가의 원칙을 세워서 저는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뭘까요? 두 번째는 나무가지에 물론 정렬을 해서 많이 없지만 등면에 나 있는 그 과일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등면에 있는 과일들은 무조건 따버린다 입니다. 필요 없는 위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버리죠. 물론 근데 뭐 밑에는 옆에도 아무것도 없다. 근데 위에만 등에만 있다. 뭐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놔둬야 되겠지만 대체로 이제 밑에나 옆에도 같이 있기 때문에 등 쪽에 있는 것은 무조건 따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량가. 불량가라고 하면은 상처가 있거나 병이 들었거나 벌레가 먹었거나 이상하게 생겼거나 그런 것들은 무조건 따냅니다. 쉽죠? 예. 처음에 등면에 나 있고 불량한 가는 무조건 따낸다. 그런 기준을 삼고, 그리고 네 번째는 기부보다는 선단입니다. 가지가 이렇게 결가지가 있으면은 주지에 붙어 있는 이 쪽보다는 이 결가지의 끝쪽으로 갈수록 자람새가 더 좋기 때문에, 이 결가지의 중간에서 약간 끝쪽으로 있는 위치가 가장 좋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선단보다는 기부보다는 선단 쪽에 있는 과일들을 이렇게 착가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 다섯 번째는 요거는 참 어려운 건데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거는 커요. 그러나 앞으로 클 것이 눈에 보이면은 클 것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큰 것보다는 클놈을 남기자. 그러면 어떤 것이 앞으로 더 크게 될 것인지 어떻게 알아요? 네, 그것은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이렇게 뚱뚱한 것보다는 홀쭉하면서 좀 긴 것, 네, 조금 이제 뚱뚱이보다는 홀쭉이가 앞으로 더 클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표면이 이렇게 뺀질뺀질한 것보다는 쭈글쭈글한 사람 이마에 주름살처럼 가가 이제 조금씩 커지면은 그런 현상이 눈에 보이는데 약간 좀 울퉁불퉁 쭈글쭈글한 것이 나중에 훨씬 더 많이 큰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것보다는 큰 놈을 남기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왕이면은 같은 조건이면은 잎사귀가 잎이 나는 그 밑에 있는 과일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 잎에서 바로 영양분을 바로 공급을 받기 때문에 이 잎이 없는 위치에 달린 과일보다 잎이 있는 밑에 달린 과일이 훨씬 더 빨리 큰다고 합니다. 복숭아 하나에 크는데 복숭아 잎이 몇 개가 필요한가 하면은
약한 30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보통 뭐 25개, 30개, 35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평균 잡아 얼추 30개 전후에 잎이 있어야 복숭아 한 개를 원활하게 잘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아시고, 이왕이면은 같은 조건이면은 잎이 올라오는 새순 밑에 달리는 복숭아를 남기는 게 좋다. 다음 일곱 번째는 한 뼘의 원칙입니다. 한 뼘의 원칙은 뭔가 하면은, 복숭아를 여기 달았으면은 이한뼘 주위에는 복숭아를 달지 않습니다. 아까 일지일가의 원칙이라 해서 단가지 하나에 한 개를 단다고 했는데, 단가지가 조밀하게 따다다닥 붙어 있으면은, 그죠? 복숭아끼리 이렇게 부딪히겠죠? 나중에 복숭아 커지면은, 복숭아 커지면 나중에 이 주문만큼 커질 텐데, 지금은 알맹이가 적어서, 적게 보여서 뭐이 정도 간격으로 이렇게 두면은, 나중에 크면은 두 개가 부딪힙니다. 부딪히면은 여기에 이제 마찰이 생겨서 상처가 생기거나, 또는 바람이 잘안 통하기 때문에, 또는 또 병도 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도록 나중에 다 컸을 경우에 이렇게 부딪히지 않을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젓갈을 할때한 뼘의 원칙을 세워서 한뼘 주위에는 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는 수세에 따라서 결정한다. 지금 나무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유목일 경우는 굉장히 잘 자라요. 근데 나무가 10년, 20년 가까이 되면은 나무가 노화가 돼가지고 나무가 잘안 자라고 가지가 서서히 이제 죽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나무의 수세가 약할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솎아냅니다. 나무가 수세가 좋고 나무가 잘 자라는 나무 같은 경우에는 조금 10% 20% 좀더 남겨도 상관은 없겠어요. 그래서 수세에 따라서 착가량을 조절한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주지의 끝에는 달지 않는다. 무조건 따낸다. 물론 정례할 때도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례할 때도 주지의 끝에는 달지 않고 딱 이렇게 꽃눈을 딱 이렇게 훑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때 훑어도 그래도 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지의 끝저 위에 여긴가요? 이쪽 부위에는 주지의 끝에는 복숭아를 달지 않습니다. 거기에 복숭아를 달게 되면은 이 주지가 이렇게 축 처지기 때문에, 주지가 처지면은 나무의 세력이 약해져서 나무가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지의 끝에는 무조건 따낸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 단계적으로 실시하자.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은 나무도 좀 이렇게 몸살을 앓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생리적인 낙하라든지 핵화라든지 이런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하지 마시고 순차적으로 나누어서 만개 후 2, 3주 뒤부터 예비 젓갈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 달쯤 뒤에 본 젓갈을 하고, 또두달 뒤에는 이제 그 마지막 수정 젓갈을 이렇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하시면은 젓가가 무리 없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화분이 수정이 잘안 되는 나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적가할 양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정례를 처음에 너무 많이 해서 남아있는 과일이 많지 않다면 예비 적가는 생략하고, 어느 정도 과일이 조금 컸을 때, 그러니까 5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그 사이에 본 적가로 바로 들어가셔도 무리는 없겠습니다. 예, 이상과 같이 저가의 기준 또는 원칙을 세워서 하면은 저가가 훨씬 쉽다. 그리고 좋은 위치, 좋은 과일을 고르는 그러한 기준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저가를 할때좀더 빠른 속도로 저가를 해 나가시면은 무리 없이 저가를 할수 있습니다. 네, 오늘 또 날씨가 많이 더운데요. 복숭아 농사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촬영을 마치려고 하다가 또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은 또 이제 또 이해가 좀덜 될까 싶어서, 실제 아직 본 적가할 때는 안 되었지만 지금 예비 적가할 때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등 쪽에 있는 거 따주고, 또 기부 쪽에 있는 거 따주고, 이렇게 이 정도 이제 예비 적가 기념을 하시고, 나중에 본 적가할 때는 둘 중에서
아마 이게 더 크겠죠, 그죠? 이 기부보다는 선단 그런 원칙도 있고, 이게 조금 더 컸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한 가지에 한 개 이렇게 남기면서 이제 저가를 하게 됩니다. 또 한번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중가지 정도 되는데, 이 중가지에는 두 개 정도까지는 달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기는 이제 나무의 아래쪽이기 때문에 좀 착가량을 좀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힘이 좀 약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거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젓갈을 해야 되는데, 일단 끝에 있는 것좀 따주고요. 여기에 기부위에 있는 것 따주고, 그리고 요런 것들은 아마 수정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참. 지금 이렇게 알맹이가 다 있는데, 이 알맹이가 모두 다 100% 다 수정되었다고 보시면 안 돼요. 수정이 안 되어도 알맹이는 이렇게 생기거든요. 점차 자라면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더 이상 크지 않고 누렇게 마르면서 이제 자연 낙하하든지 성장이 멈추든지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수정 안된 그런 과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한 개를 남긴다면은, 위치에 보면은 여기 이제 두 개가 이제 눈에 들어오네, 그죠? 두 개가 눈에 들어오는데, 요놈은 위에 잎사귀가 자라고 있고, 요놈은 그 바로 위에 잎사귀가 없어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잎사귀 바로 아래에 달린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잎사귀 없는 것은 이렇게 따지죠. 그렇게 기준을 생각하면서 가장 적합한 것을 이렇게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가지 한번 더 해볼게요. 요 가지에도 이제 한 개 정도 이렇게 남기려고 이제 생각하는데, 자, 여기는 좀 고민이 좀 될 것 같아요. 왜냐고요? 예. 알이 다들 굴려요, 그죠? 일단은 기부 쪽에 있는 거 따주고, 자, 좀 알맹이가 적은 것들 따주고, 자, 이렇게 보면은 잘 보이시나요? 한 4개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봐야 되나? 자, 요게 제일 크기는 하지만 위에 잎사귀가 없죠, 바로 위에. 그러면 요거는 일단은 따주고, 얼음도 따주고, 자, 결과적으로는 요 2개가 남았죠. 근데 요놈도 위에 잎사귀가 있고 요놈도 위에 잎사귀가 나 있어요. 잘 보이시나요? 예. 그러면은 여기서는 기부보다는 선단이라고 했는데, 근데 얘가 조금 더 커요. 그리고 이 가지가 길어서 나중에 이 끝쪽으로 가면 나중에 이제 가지가 너무 처지기 때문에 여기 잎사귀가 있는 요게 저는 좋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요걸 남겨도 되지만 지금 현재 요시 좀 더 크고 여기 잎사귀도 있고 이 가지가 처졌을 경우를 생각해서 약간 기부에 가까운 요놈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런 식으로 젓갈을 기준을 따라서 생각하면서 또 응용도 해가면서, 뭐 기준이 뭐 100% 다 지켜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응용을 그 나무의 상황에 맞게끔 응용을 하셔서 그렇게 젓갈을 하나씩 하나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젓갈을 하시다 보면은 이런 잎사귀가 없는, 잎이 없는 이런 가지에 열매가 달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론 여기에 달아도 복숭아는 어느 정도까지는 성장을 합니다. 전혀 자라지 않지는 않거든요. 성장을 하는데 요런 가지를 이제 빈 가지라고 하는, 잎사귀가 없는 가지를 빈 가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빈 가지에는 가급적이면은 옆에 이제 그 과일 달 수 있는 다른 잎사귀 있는 가지가 있다라면 다 따버리시고, 주변에 이제 결가지가 많이 없고 요것만 달랑 있으면은 이렇게 남겨 두셔도 뭐 어느 정도까지는 성장하니까 달아 두셔도 되는데, 원칙은 따주는 게 좋습니다. 예, 이 가지는 정례가 거의 안 됐는 것 같아요. 나무 가지 옆에 숨어 있어서 못 봤는지 그래서 그런지 정례를 전혀 안 됐는데, 제 복숭나무는 정례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달리거든요. 만약에 정례를 하지 않았거나 정례가 안 된 부분들은 지금 빨리 이렇게 솎아, 정례를 하듯이 좀 솎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즉 예비 젓가의 개념으로 빨리 솎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속 가죽었더니 요렇게 한 개만 큰거한 개만 놔두고 이렇게 옆으로 놨는 놈을 남겨서 이렇게 젓갈을 하였습니다.